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기후개발을 하고 있는 박웅수입니다. 사내와 강의가 있어서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버스를 탔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인 DSR동이 보입니다. 회사 내부에 사내여학 강의가 영어 말고도 중국어, 또 일본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오, 여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고. 사무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 중.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네트워크개발 그룹에서 기구개발하고 있는 정성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반도체 공정 중에 제일 난도도 높으면서 난제에 빠져있는 애처 기술에서의 설비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턴 서경님. 네. 이제 출근을 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웨이퍼라는 그 판 위에 뭐 층을 쌓고 그 회로를 그리고 깎는 작업을 해주는 기계가 애처입니다. 이 애처에 대해서 부품의 모양을 바꾸거나 설계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저희가 만든 설비들을 놓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작업이 있다고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탈의실이라서 촬영을 잠시 종료하겠습니다. 안에 먼지가 없는 클린룸이기 때문에 복장을 바꿔 입은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기가 문 닫히면은 에어샤워를 합니다. 먼지를 다 날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는 냉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왔는데요. 보통 저는 쉬는 시간에 휴게실을 가서 안마의자를 즐기거나 합니다. 저희 팀의 휴게실을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여기서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이 있어요. 꽤나 많아가지고 하나 골라서 여기 지폐나 동전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책, 심지어 DVD도 있습니다. 여기 안마의자. 이건 진짜 안마의자 쓰는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 분들이 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서. 아 죽지 마! 죽지 마! 아 빨리 빨리 빨리. 아니야 죽지 마! 아 빨리 빨리. 책상이 굉장히 뭐가 많네요. 이게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만환경 아닌가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아 네.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어저께 하이퍼 평가를 했는데요. 네. 평가가 끝난 후에 이제 설비가 정상적으로 돌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로그를 분석하고 네. 문제점이 있었나 없었나 체크를 하고 예. 그거를 또 정리를 해서 상황을 공유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선배님, 그 기구 설계하시는데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리스크 검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네. 우리 선배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형들이 네.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 파이팅!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대장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 가시죠. 페이 씨 저쪽이 잡은 거 아니야? 레저 쪽. 페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경험이 얼마 없어서 페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기술연구소 대보안팀의 강준입니다. 기구설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기구설계를 하면은 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가? 컴퓨터로 CAD를 이용하면서 하고 설계한 제품을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고 발주를 내고 그 제품을 이제 조립하고 공정을 돌리면서 평가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기구 설계자라서 이런 점은 좀 되게 자랑스럽다. 제가 생각을 하고 그 것들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발주 왔을 때 그거 제 손으로 들고 아. 조립도 하고 그쵸. 잘 되면 그 성취감? 그렇죠. 그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영 현황 설명회가 있어서 바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키워드로 슬로건을 정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선생님 자리가 없습니다. 진짜 입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임직원들의 즐겁고 빠르게 적응 중입니다.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현황 설명회란 회사의 현재 상황이라던가 현재 문제점이라던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원분들한테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설계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오늘 퇴근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있는 것처럼 드디어 퇴근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집에 들어가지 않고 뭐 친구들과 놀거나 뭐 또 밖에서 뭐 즐길 수 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더워서 이런 날에는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휴식 방법이 아닌가.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